네, 안녕하세요. 아이센트릭에서 진행하는 안녕 맥스, 안녕 마야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단 저는 그 아이센트릭에서 M&E 그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환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에게 특별한 그 초대 손님을 좀 모셨는데요. 그 초대 손님은 저희 그 현업에서 애니메이터로 근무하고 계시는 조우진 강사님인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부터 이제 TV 애니메이션이랑 그리고 영화 쪽 VFX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조우진이라고 합니다. 많은 게임사 고객분들이 지금 조금씩 마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좀 맥스를 사용하시던 게임 고객사들이 마야를 조금 더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간단한 안내 같은 약간 좀 발판 같은 걸 좀 마련하고자 이 웨비나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우진 씨가 맥스하고 마야를 다 다루시는 애니메이터시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마야를 전공으로 공부했다가 들어갔던 첫 회사가 맥스를 사용하게 돼가지고 맥스를 사용했고 또 나중에 이직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 또 마야를 쓰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마야를 쓰시다가 네. 맥스를 쓰실 때 좀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니메이터가 아무래도 키를 주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맥스의 튜토리얼이 그 당시에는 한글로 된 게 또 많았었고 또 회사에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사수분들이 다 친절히 알려주시니까 뭐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네. 맥스를 배우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네. 여기서 마야를 쓴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때 생각나. 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막 그랑조 만들어가지고 네, 그랑조 만들게 했었는데 우리 첫 수업이 하필 또 리깅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저 그때 진짜 머리가 터져가지고 지금 쓰면은 뭐 컨스트레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패런트 구름 보고 헷갈려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마야를 쓰시라고 한다면 저같이 굉장히 머리에 혼돈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고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좀 소개하는 정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초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접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델링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T자형 모델링이 있으면은 바이패드를 꺼내서 거기다 이제 스킨만 입히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야에도 그런 비슷한 기능이 그 휴먼 아이 케어하고 퀵 리그라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아 그거 없어. 그 혹시 마야에도 휴먼 아이 케어라는 거하고 퀵 리그라고 하는 그런 세팅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긴 한데. 세팅이 뭐 편하다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썩 친절하지가 않고 또 그래프레이터도 이렇게 그래프레이터로 원래 애니메이션을 많이 수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휴먼 IQ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레이터를 사용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튜토리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세팅 위주지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서 나온 아웃풋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래도 휴먼 IK가 이제 모션 빌더 쪽에 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D Max가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이패드에 대한 이제 지원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쓰시는 건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거일 거잖아요. 제가 뭐 모든 애니메이터의 대표다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익숙해져서예요. 그리고 마야가 맥스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은 튜토리얼이 많이 없습니다. 한글판도 솔직히 마야는 없잖아요. 맥스는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진 씨 말씀으로는 일단 마야 관련된 한글 튜토리얼 좀 더 많아졌으면은 유저들이 조금 더 많이 접근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좀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한글 튜토리얼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야는 왜 한글이 없을까요? 아, 그거는 저도 오토데스크 쪽에 물어봤는데요. 저 오토데스크의 부장님 보고 계시죠? 지금 현업 실무자가 지금 한글 튜토리얼 요청하고 계세요. 이거 꼭 오토데스크에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마야 그 한글 튜토리얼도 만들어주세요. 그러게요. 마야는 일본판도 있더구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를 쓰다가 이제 맥스도 쓰고 하다 보니까는 뭐 어깨나 뭐 팔 부분이나 손목 부분을 이제 따로 키를 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맥스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팔 전체가 다 한 번에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이렇게 아까 손목만 움직였는데도 이제 10프레임에 다 키가 들어가 있잖아요. 팔 부분에도요. 지금 어깨랑 손목만 했는데 이제 이 엘보 부분에도 키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맥스의 단점이 이게 이 타임라인 바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도 가끔 이게 안 보여요. 뭐 맥스는 이렇게 뭐 커스텀 같은 게 뭐 불가능할까요? 이거 UI 이런 게? 늘리는 게 조금 그게 좀 있어요. 아, 그쵸. 그런 게 있나요? 네. 아. 그러니까는 다른 키가 같이 딸려. 네,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앞에 있는 키랑 뒤에 있는 키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거 그럴 때는 다시 이제 이 껐다가 키면 되나요? 세포인트 에펙트 트랙에서 이 암살 해제한 다음에 다시 껐다 키면은 그 오류가 좀 잡힙니다. 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드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또 이걸 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맥스하고 마야에서 좀 안 좋은 점, 마야의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좀 작업을 해봤는데 네.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작업이 안 먹혀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맥스는 동일한 이름이 있어도 작업이 되는데 네 맞아요. 마야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실수할 일이 적어지는 건데 맥스에서는 근데 마야 입장에서는 또 계속 이름을 바꿔도 되잖아요. 01을 붙이든 뭐 그쵸. 예. 이게 이름이 하나가 나면은 핀트가 나면 이제 안 되니까는 그거 찾는 거 네. 아 이게 메레어인가요? 아 계속 하시죠. 잠깐 이거 메레어인가요? 네. 저희가 졸업한 지 한 10몇 년 됐죠?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 잠깐 눈을 감고 그때로 자 돌아가 보세요. 자, 리깅 할 때 IK가 보고 FK가 보고 막 배웠었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스켈레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야도 이런 게, 맥스도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패널 창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세요. 네, 다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너무 마야에 대해서 무한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엄연히 네. 웨비나용인 거를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맥스 유저들이 마야 유저들이 너무 마야를 너무 잘난 척한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야 부심이라고 마야 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또.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싱글이든 로테이터든 뭐 일단 해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은 오 IK 끝났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잡고 움직이면은 움직이니 돌아가는 거는 이제 그 폴벡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네.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줘서. 자, 이름은 뭐 이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는. 네. 뭐 L, 암 컨트롤 해볼까요? 네. 컨트롤러 클릭하시고 여기서 뭐 프리즈 해서 뭐 이동값만 뭐 초기 값으로 돌리고 싶다. 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셔서. 아까처럼 하시면은 네 움직이시고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초기값 돌아갈래 0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IK는 끝났으니까 FK를 해봐야 되는데 확실히 FK, IK는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에도 FK, IK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캐릭터든 간에. 네. 자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뿅뿅 하나 해서 얘도 이름은 뭐 L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룹을 이렇게 바로 시켜주는 그렇죠. 네 그룹을 이렇게 시켜줘서 작업을 하는 걸 이제 좀 해놨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키값이 들어가서 또 이제 회전축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한 다음에 자 컨스트레인 페어런트 요건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다시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못 안하는 거를 메인 옵셋을 꺼주고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가 움직이면은 요것도 움직여야 되고 요것도 움직여야 되고 요것도 움직여야 되고 네. 자 하면은 FK, IK는 다 완성이 됐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오 IK 되고 네. FK도 되나? 안 돼. 왜냐면은 조인트에 지금 아하. IK 블렌더를 꺼주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뿅 놓고 하면은 네. 지금은 네 이렇게 해서 FK가 다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그냥 간단한 팁일 수가 있어요. 네. 저희 때는
FK 조인트, IK 조인트, FK, IK 조인트 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그거 왔다 갔다 컨트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IK 블렌드만 꺼주고 이 페어런트 기능만 꺼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컨스트레인에서 볼 벡터를 하시게 되면은 아, 꺼져 있어서 그렇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다리 무릎으로 움직일 때 이제 방향선 잡아줄 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하나 만들고 요거 제어를 다 해주면 끝인데. 네. 이거를 이제 8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8개. 아,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세워내버려야 되나? 그 너무 피곤해. 다시 초기로 돌려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우리도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같은 걸 받을 수 있나? 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은 바로 서비스 정신이 좋군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만들어놨어요, 버튼을. 여기서 그냥 뿅 한번 눌러주면은 아, 오 뭐야? 아니야. 오! 벌써 됐어요. 뭐야? 자, 이건 편지 없습니다. 자, 이건 편지 없이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작업물을 한 번에 처리했어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뿅뿅 해서 FK와 IK를 번갈아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오, 자, 그럼 이것도 정상 작동 하나 볼까요? 오. 어, 이건 축이 제대로 돼 있네요. 자, 보시면은 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자. 자, 전 퇴근할 수 있어요, 이제. 스케일도 마야는 되게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또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게요. 하고 얘 이름을 두고 여기다가 또 그룹을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러들을 요 안에 하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냥. 뿅. 네. 그리고 조인트도 이 안에 넣어주고. 근데 지금은 제가 바인드 스킬 안 해놨어요. 네. 그리고 옵셋 컨트롤러도 넣어줄까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컨스트레인 뿅 해주면은 자 이때는 이제 뭐 다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스케일을 줄이면은 오 그럼 만약에 조그만 거미가 필요하다 네 그럼 스케일 줄이면 되고 네 뭐 큰 게 필요하다 그럼 늘리면 되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다리 진짜 많은 거 가져왔어. 아, 진짜 네 진짜 많은 거 가져왔어요. 야. 아, 이거는 진짜 자, 만약에 오진 씨한테 팀장님이 와 가지고 자, 이거 다리 세팅만 좀 해 줘요. 하면은 어떻게 가능은 하시겠지만은 예. 야근 하셔야 되겠죠? 아,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는 이제 다리 선택 조인트들을 선택을 하고 33개에서 6개는 66개네요. 와. 와, 진짜 많다. 66개. 하나의 작업. 1분씩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넘네. 그러게요. 와. 밥 먹어야겠다, 이거는. 이것도. 네. 뿅! 뿅. 와. 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뿅뿅뿅뿅 하면은 다 세팅도 다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클릭하면 딱 하면 이제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퇴근하면 되는 거죠. 야 좋다. 네 이제 방송 접으세요 이제. 네,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마야의 제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은 이런 스크립트를 만약에 내부에서 스크립트를 좀 하시는 분이 있다. 네. 하면은 그분들 통해서 세팅을 간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렇죠. 애니메이팅만 하세요. 그렇죠.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건 대부분 큰 회사들만 있고 하니까 작은 회사들에서는 또 그렇죠. 아무래도 네가 직접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IS센트릭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교육 관련돼 가지고 이런 또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그냥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사람 같은 캐릭터 8에도 적용이 되냐?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쓰니까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뭐 사람이 가장 많이 쓰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캐릭터는 거의 뭐 많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괴물 나오는 경우가 뭐 영상 쪽에 이렇게 많이 없고 뭐 게임 쪽 뭐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여기서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이름을 정.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귀찮구만. 아 네. 네. 아람 뭐냐면 조인트. 나중에 이것도 업데이트 되는 겁니까 이제? 아 업데이트 해야죠. 리스트 조인트. 자 이렇게 해놨어요. 네. 하고 똑같이 뿅 하게 되면은 아. 야. 그냥 돼요 그냥. 이것도 이제 FKIK 다 되는 아, 거죠? 아 그럼요. 저 뭐 특별히 누른 거 없어요. 옆에서 보시다시피. 자 그리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 되네. 네. 와. 자 되고. 네. 이건 뭐 지금 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아. 야. 야. 네. 뭐 지금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편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은 진짜 나는 아티스트다. 네. 나는 진짜 아티스트 쪽으로만 작업을 하고 싶다. 네.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뭐 짜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편하시겠죠? 아, 너무 편하죠, 그러면요. 그러면 옆에서 좀 이제 애니메이터 입장으로 보셨을 때 네. 만약 이런 툴이 이제 회사 내에서 제공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작업 시간에 좀 단축되거나 약간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진짜 저도 이제 리거가 있는 회사도 있었고 없는 회사도 가봤었는데 없는 경우는 애니메이터들이 하나하나 세팅을 했었거든요. 특히 뭐 저희에서 언제까지 이거 리그잉 해봐라 하면은 또 그것도 뭐 튜토리얼을 찾아보고 뭐 딱 흉내내고 아. 그렇게 세팅하고 했었는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확실히 또 그렇게 걸리셔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는데 뭐 실제로 이런 툴이 있으면은 진짜 딱 클릭 한번 딱 하고 이제 내일 와서 이제 애니메이션 생각하자 뭐 리그는 이미 다 해놨으니까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저야 아주 땡큐죠 그러면. 아, 그러나 또 좋은 게 뭐냐면 네.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워. 그러면은 또 눌러. 끝도 돼. 아. 야, 좋다. 그 만약에 이 다리가 좀 변경됐어요. 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만약에 얘는 요 두 번째 다리도 다리가 좀 길어야 돼. 네. 그래서 모델링 바꿔 왔어요. 네. 그 리깅을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다시 또 켜 가지고 그것만 또 이렇게 플러그인을 해 가지고 그렇죠. 마야가 왜 좋다고 제가 또 말씀드린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네. 마야는 작업하시면은 여기에 히스토리가 다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레이트 뭐 넙스를 열었다 하면은 정보가 다 보여요. 네. 이거를 긁어 모아도 리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을 때 네. 반복적인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수정하고 이게 반복적인 게 귀찮아서 그렇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작업 공정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의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버튼을 눌러서 기본 뼈대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자 조인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달고, 이거 스트레치는 뭐 없으니까 뭐 노드,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FKIK 똑같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했냐. 뭐,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다 긁었어요, 그냥. 긁었구나. 네, 다 긁었어요. 아, 긁었다고 표현이 좀 그런데. 보시면은 다 긁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긁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스크립트 관련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안 되는 분들은 여기서 아, 내가 좀 욕심이 있다 하면은 아, 여기서 뭐 어떻게 쓰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죠. 여기 그거 다 함수랑 변수가 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플래그 같은 거나 뭐 어떻게 써야 된다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 아, 조금 관심이 생기신다 하신 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또 스크립트 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마치기 앞서 좀 한 가지 또 새로운 얘기를 좀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메타 디지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메타 디지털이 굉장히 이제 CG 쪽으로 굉장히 퀄리티 높고 네. 유명 각광 받는 회사잖아요. 네. 그 메타 디지털하고 오토데스크하고 협업을 하게 됐어요. 아, 협업을 하게 됐어요? 네.
외타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편한 오토데스크 마야에 썼던 편한 기능들을 네. 자기네들이 좀 변한 데서 썼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협업해서 이제 풀었어요. 아 그래요? 거의 풀었다고 봐야죠. 그게 외타 M인데 올해 네. 가을에 네. 이제 이게 베타. 베타? 네 이제 임시로 이제 좀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네. 뿌려져요.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아 마야에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한 대 다 취합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질문에 관한 답을 가지고 웹이나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계속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면은 아까 저희가 여기였나? 여기? 아, 여기요. 여기에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맥스. 안녕 마야. 웹이나 진행을 맡은 한상환, 조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